안녕하세요. 텔레그래피 기초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준비물도 화손지와 붓과 먹이 필요하겠죠? 붓에는 먹을 가득 담가서 이렇게 뺀 다음에 끝을 뾰족하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화손지에는 양쪽 면이 달라요. 한쪽 면은 까칠까칠하고 한쪽 면은 부드럽죠. 글씨는 쓰는 곳은 이 부드러운 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글씨가 잘 나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붓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붓은 항상 90도로 직각으로 잡고 쓰셔야 되고요. 붓을 잡는 방법은 엄지와 검지로 붓을 잡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붓을 잡는 위치는 줄무늬 밑으로 중간 부분을 잡고 쓰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붓은 수류필 55이고요. 오늘은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의 변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미음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미음을 쓰시고 굵기를 변화를 주거나 획의 방향을 변화를 주거나 여기서 크게 쓰면 크기 변화도 될 거고 그리고 두껍게 쓰면 굵기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살짝 틀면 각도의 변화도 되겠죠. 이걸 생각하고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 방법을 가지고 글자를 썼을까요? 각도의 변화도 있을 거고 길이의 변화도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굵기의 변화도 있겠죠. 비읍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비읍을 적으시고 다양한 변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적어보세요. 길이의 변화도 있고 굵기의 변화도 있고 각도의 변화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 다른 세모 형태도 있겠네요. 비읍이라고 다 반듯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비읍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둥그런 밥, 그 밑에는 반듯한 밥이 있을 거고요. 길이가 포함된 별을 그리기도 했고 형태가 다른 별도 나올 거예요. 시옷을 쓸게요. 기본적인 시옷의 변화 방법의 다섯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쓰시면 우리는 다섯 개 이상의 시옷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글씨를 써볼게요. 쓰, 쓰. 여기 보면 시옷이 네 개가 있죠. 한 단어에 시옷이 똑같은 시옷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다른 시옷을 쓰도록 노력하세요. 이건 켈리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이응입니다. 이응을 한 번에 쓰기 힘들어서 두 번에 나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천천히 쓰시면 돼요. 두껍고 얇게 점으로 또 표현하죠. 기다란 이응도 있을 거고요. 꼭 사과나무에 사과 열린 것처럼 생긴 이응도 있고요.
옆으로 넓적한 이음도 있고 위로 넓적한 이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응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는 응. 위의 이응과 밑의 이응이 다르죠? 될 수 있으면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서로 다른 이응을 써주세요. 지금까지 배운 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단어는 흔히 많이 쓰는 단어죠. 사랑해를 써볼게요. 여기서 사랑해는 이응 대신 하트 모양을 썼죠.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캘리그래피는 문장을 그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사랑해를 쓸 건데 이번에는 번짐을 사용해 볼게요. 번짐이랑이 이응이 됐네요. 그래서 사랑해. 다시 연습을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단어 비읍을 배웠으니까 비읍이 들어간 바보야. 사랑. 이응에는 번짐을 이용해서 해. 같은 비읍이지만 다른 비읍이 나오게끔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이응이지만 위에는 그냥 동그라미 썼다면 밑에는 번짐을 이용해서 이응을 써보도록 해보세요. 또 다른 단어 무엇이 있을까요? 밥 먹고 살아가요. 밥 먹고 고. 여기서 살아가요. 요. 여기서 같은 비읍이 두 개지만 둘 다 모양이 다르죠. 이번에는 제가 글씨를 쓰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같이 확인해 보는 걸로 해보기도록 해요. 킬리에는 그림이 첨부되기도 해요. 아까 보면 하트도 있었고 지금 별도 그렸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번짐을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찾아보도록 해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방법 다섯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제일 눈에 띄는 요것의 길이 변화가 있어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길이와 또 뭐가 있을까요? 크기. 여기도 크기가 있었네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굵기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번짐의 변화가 있고요. 마지막 한 부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다 찾으셨죠? 비읍에서 각도의 변화를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글을 쓰실 때 다섯 가지 변화 방법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세요. 그럼 나만의 캘리그라피가 완성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